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옷은 잘 입은데 샀다 말씀하셨어. 우리 아니면 나한테. 나 여기 소가방. 아빠 어디 가면 친구 집에 한번 가면 알았나 보다. 예, 알았습니다. 제주 MBC. 제주 드라마. 정신난 사춘들. 화이팅! 실까요? 자, 2023년 7월 1일 제주어 드라마 2기 도민 배우 공개 오디션. 과연 도민 리포터 홍경류, 자 도민 배우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커밍순. 안녕하십니까? 43살 홍동류라고 합니다. 한림에서 왔습니다. 43이요? 이벤트 업계에 계신 거예요? 고깃집 셰프입니다. 이거 누가? 저 사실 변종수 대표님 알고 계십니다. 네? 아,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극단 생활 잠깐 했었는데 청소년 극단, 다솜 극단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연기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시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아까 그런 발성하는 게 네네. 거기서 이제 애플이 타령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발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셰프 일을 하신 네, 거였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좀 접어버린 꿈이었고요. 네. 그래서 육지 생활 좀 하다가 20대 때 해서 이제 내려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아는 지인분이 또 이렇게 방송계에 좀 있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 리포터도 이제 저번 달에 한번 찍게 됐고 이번에는 배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좀 부족하지만 일단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니 뭔가 좀 남달라 보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배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네네. 자유연기가 있습니다. 아 자유연기 있어요? 네 볼게요. 자유연기. 아, 네, 우리들의 블루스의 인권 역할, 그 아들에게 울분을 토하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창고에서 어? 도색이 머리나 삶고 내장 삶는 게 쪽팔려서? 너신티 새끼야, 하늘을 울어라. 잘못한 게 없지 새끼야. 너는 세상 아무것도 안 하신 나신티. 이 세상 그 어떤 것부터 사랑이었죠. 갱디, 이 아방이 쪽팔려? 이제 이 아방 아들 아니야? 그래 이 새끼야, 평생 우리 보지 말자게. 야 옛날에 그 처음 그 연기 배울 때 잘 배웠네. 선생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꿈을 계속 키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안 그래도 좀 이제 극단도 좀 가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한테 빨리 찾아오고. 저 안 그래도 패친 신청했었는데 계속 수락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아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네. 자 마이크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 노래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준비 왔어요. 하고 싶은데. 아, 야 너무 많은 걸 가지셨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아싸! 오늘 이제 놀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저승의 상. 좀 인싸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어딜 가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아니, 친구들 모일 때 예, 예. 꼭 참 있어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와. 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동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에서 온 28번 오연선입니다. 네. 저는 지금 28년간 어린이집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나 남 앞에서 드러내가지고 좀 무대에서 하는 거를 조금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끼가 좀 많다 뭐 이런 말을 좀 들었고 소시적에는 또 강길 아가씨에 나가서 당선된 이력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또 지금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다 보니까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조금 해보고 싶은 거 하라 우리 딸이 옆에서 엄마 끼 너무 아깝다고 또 어린이 선생님들이 이제 또 TV에 이제 자막이 나가는 걸 보시고 네. 소개해줘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무대 체지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어떤 역할을 해볼까요 오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정심이라는 사무장 역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뭔 소리 엠수가 밭을 보라 마시 야 그거 당추 안 될 말이오다 얘 하지만 뭔 해도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니까 아이고 벌초곡 제사곡 하간 일 있을 때는 뭔 나 몰라라 그래 코빼기도 안 보이다 그래 돈 들리는 신앙기자 두 가지가 그냥 불밴디는 도색이 모양으로 쪼르륵 왕아방 신들의 돈 내놓소 경호는 거 아니오다 나가 이제도록 종순집에 시집왕은 애 아무 말도 안 한 상거 이꼴저꼴 보재는 거 아니오다 나 하영 돌고 집 없어 대맥이 딱 아프나니 아 그냥 집에 갑서 원마 갑서 오지 맙서 차이도 잘 내는 선생님 강원구 선생님 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 직업을 예. 하셨구나 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주어 음색에는 굉장히 딱이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도 선생님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제주어를 맛깔나게 하는 것 같아요 맛이 혹시 그 방송인 오다겸 씨랑 예. 아는 사람인가요 혹시? 1년 후배고요 저기 중학교 때는 같이 민요를 부르러 다녔고 우리 어머니가 닌 어린이집 땡경 선생해야 돈 번다 해보나 난 육지 못 가고 해 이제도 그것이 원전에 예. 이 제주도에서라도 로컬로라도 한번 텔레비 나오는 게 원전 나와봤어요 지금부터 해야 됐구나 좀 더 일찍 데뷔했으면 아쉽다 그쵸 그러나 아니 민요 하셨었어요? 네. 우리 어머 날날 쪽에 서귀포 바당 미역국 먹어 으쌰 으쌰 아니 어우 너무 잘하신다 작년에 왜 안 나오셨어요? 몰랐어요 이제라도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덕분에 아주 후련하게 봤어요 기대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아, 저는 80세가 넘었고요. 네. 이름은 진무길입니다. 이제 배우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아, 예, 이거 80평생 제일 원하던 건데 뭐 60대, 70대까지는 벌어먹으려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예, 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이제 70대가 넘어가니까 살만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연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데모 받으신 것 중에 예. 어떤 역할? 노인회장이요. 예. 아, 노인회장 저 역시 한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아, 예. 노인회장을 하셨었으니까 자 한번 원고에 있는 내용 예. 예. 편안하게 한번 해보실게요. 식사들로망 잘 들읍소. 오늘은 우도 국수만 설명 먹는 날이라 마시 경헌 뒤 우리 아들이 100만 원을 시사했다 경헌아 그돈 가전 도깨기어 한 것 만난 거 사다 영 오늘 푸짐하게 철련 경헌아 우리 아들 나중에 바지거들랑 잘 먹었구랭 인사말이나 걸어줍소 경허고 우리 아들 박사 딴 거 아람지양 우리 아들 박사 딴한 미국 저 뉴욕에 있는 데 가서 마시 며칠 전에 ABC 하는데 맛이 늙은 년들한테 ABC가 멋산데 과람자서 ABC야 나만 한 말 경호고 어머니 고생임젠 저 바깥에 봤지 얼랑 피지컨 잘 사단 어머니 태양 댕깁서 허망냥 사왔다 교난 여러분들도 어디 갈 데 있을까 나한테 걸었어 경호나 태화다 냈구다 선생님 지금
대본을 한 번도 안 보고 지금 그냥 쫙 하셨어요. 입는 것은 잘 입는다. 어머나. 겨울 다 입었어. 이 긴 대사를. 그러니까 이거 본 시간이 한 뭐 한 30분 보셨을 텐데 그거를 본인 자기 걸로 완전히 그러니까. 만드셔서 중간에 그 애들이 또 살짝 하시고 넣어가면서. 예, 예, 예. 아 근데 자제분들은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재능 있고 이렇게 잘하시는 거 아세요?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진짜 어르신 시간 되실 때 그 핸드폰에 보면 동영상 그 녹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그런 거 쑥스러워서 이렇게 무대에서 서나 뭐 하면은 되는데 네네네. 혼자만은 혼자는 잘 안 돼. 그럼 앞으로 무대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이 서시게요. 아니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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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잘하신다 제주.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일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해서 노래를 불렀던 손희숙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몇 위 하셨어요? 저는 컨셉이 땡 세 번 맞는 컨셉이라서 노래를 제일 길게 세 곡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네. 아, 노래를 세 번 불렀어요? 네.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데 땡 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따가 장기자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역할을 해볼까요? 저는 그 다정이라는 딸. 예, 딸 역할을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요. 네. 예, 시작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네. 엄마가 아빠 종이과? 엄마 허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아빠가 없어. 개고 이게 따지고 보면 아빠 할아버지 제사주, 엄마 할아버지 제사과. 왜 맨날 엄마만 영 고생해야 돼?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충청남도입니다. 어쩐지. 네. 다른 지역 억양이 이렇게 들어간 채로 제주도 제주어를 하니까 그것도 재밌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제주어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가요? 조금 느린가요? 이제 노래 해보셔야지. 노래요? 러브레터라고 주현미 노래거든요. 약간 목소리가 주현미 노래에 어울리는 목소리긴 해요.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나도 몰래 가슴이 떨려 몰래 편지를 써요. 사방에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오 잘하신다. 이 그 아니 이게 약간 간드러진 그 목소리 그리고 이 역할도 약간 저 간드러진 목소리 캐릭터가 살아있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하신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귀포에서 아침에 오시느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거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는 감귤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매일 어디 다닐 때는 제주 감귤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조근 감귤 삼촌상 받으셨군요. 네.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이제 두 번이나 잘 먹은 아직 때가. 예. 아직 언제나 수가 쓰다기. 네. 따자하오 어째오 민지. 저는 허인자입니다. 워징했다. 리우스산 63세고요. 트로트 장구. 저 취미는 트로트 장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씨가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막 성님 60 저기 넘기 전이 현재 빨리 가봅센. 이제 금방 70인데 언니 끼도 이신한 한번 해봅센. 연영 나왔으다게. 걔는 이제 어머니 내가 옛날에 그 도색이 장실을 했어야. 김인나 큰딸이나 미라 큰년아 큰년아 무슨 맴디 어머. 막 점잘 때도 부르고 난 무슨 형 춘에 태어나신 거 막 귀찮아니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우리 장 혼자 가산다 가산다 뭐 등대니 그냥 그 자리 두색이 지어줍니다. 이게 그거 지어가 뭉글랑뭉글랑 이제 저강 부려도 흠이 어머님 미안한 거라 풀떡 입에 물려 흠이 이제 불떡 하도 가고 막 그치로 그 옆에
아니 그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 컸다는 거잖아. 예. 우린 그 제주도 말로 막 예. 옛날에 여고 다닐 때는 막 너 컨트리 냄새 나면서 옷은 잘 입은데 샀다 말씀만 해. 제주도 말 한 게 이렇게 물만 나냐 나가 세상에. 야 합격 합격. 야 연기해줘 연기해줘. 대사 안 해도 돼 대사 안 해도 돼. 아 진짜 웃음도 잘 웃어. 내가 막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웃어주는 게 그런 거. 작년에 동생분 연기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가이 원래 끼이서 아, 잘합니다. 근데 가이. 언니는 더 있으시고 네, 네. 우리 둘이만 들으면 얘 집이 막 벌러져.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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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야, 이제 갈 준비 왜냐면 대사를 하지 않아도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그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 무시는 거만 그냥 해줘 그 무시는 마음이라도 그 무시는 거만 뭐 어떻게 숨기고 사셨대? 그러니까. 걔나 어디 나가면 그냥 앞에 나가면 그냥 막 모른 척해도 흥이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이, 예. 아이 참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봤어요. 자신 있게 하나도 떨리지도 않았고 예 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애라고 합니다. 장애, 강이 아니고 장. 장자라당장 장장 할 때 장나시. 어릴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라나 싸게. 예, 근데 아니 저기 일 바쁘고 먹고 살쟁화난 어떻게 기회가 없어가지고 개그맨 오디션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어제 전무짠 막 커피 먹고 해. 막 생각하고 해. 허당무난 전무짠데 아우 막 흥분돼 미쳐게. 어쨌든 뭐 네. 준비한 가수가 걔는 뭐 완전히 개인기? 예. 아니 개인기? 대사 먼저 하나 해놓고 아, 대사 먼저 할까? 대사 너나 했을까? 아 이거 얘기해. 도둑놈 역할을 한번 해보고 도둑놈 역할을 아니 여기서 이거 허랜 그냥 네. 우리가 배역들이 있는데 허고 싶은 거 여자분이 도둑헛 해는 사람은 처음이다 처음 아니 걔는 이것이 조금 나가 잘 내줄 것 같아 그렇지 자기 잘 내줄 거 하는 거 맞아 맞아 구해내는 거를 잘 허주면 오케이 오케이 평상시에 자 도둑 역할리 네 야! 미까마가서 그러거나 상황까지 내려오면 어떡하나? 어? 아이고 진짜 대가라팡 두지키자. 야 너네 얼굴 들켰나 안 들켰나? 어? 안 들켜? 그러니 저 사람들 잠잘 때 솔직히 풀어줘볼라. 야 감옥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감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 응? 알았나 몰랐나? 예 알았습니다. 대장 1인 3력, 1인 3력. 아, 근데 아니, 진짜 개그 우먼 해도 될 뻔 했죠, 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가에 저기 뭐시냐면은 예, 일본어 가이드 한 십몇 년 하고에 아... 중국어 가이드도 한 몇 년 하고에 막 그 크루즈 막 저기 들어올 때 막 새벽 같이 막 밥 주걱 들렁강 막 영강 어, 라이라이 저기 뭐 아슈 저기 공인중개사도 좀 해놔 수다게 예. 그만 아니 허단 설러 수다게 작년에 설러 아 왜요? 이거 어젠데 아 이거 돈 안 이건 돈 안 돼요 아유 돈 벌지 낼 수가 게 나의 꿈이 머리 낼 수가 개그맨 아 개그맨 아니오과 아, 난 개그맨 되고 싶어갖고 아 오늘 나오는 거 막 주변에서 많이 알아요 다 소문내야 좀 하시게 나가 소문 안 내울 사람이 아니 아. 이미 카톡에 지금 막 응원단이 동원돼 있으다가 아 이거 떨어지면 뭐, 진짜 완전 아, 개망신다 완전 나 제주도에 못 살아 막 카톡에 그, 밴드에 막 그 핸드폰 가져와서 예 네. 빨리 없어 셀카 찍은가 빨리 빨리 그 카톡에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신설 방 왔다 버튼 눌러 자 재밌었어요 빨리 가서 이제 네 떨리진 않으셨나요? 어 떨려 떨려 떨어질까 봐 떨려 동네 방네 소문 다 났거든요 주변에서 말리진 않으셨나요? 누가 말려 누가 나를 말려 누가 나를 말려 못 말려 말려도 헐 거 아니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아니 그 서울에서 그 바쁜데 안녕하십니까 네. 삼양에서 온 윤정주라고 합니다 아, 강은규 예, 예. 어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2017년, 18년에 제주 MBC 소감수다에서 네, MC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고요. 이성혁입니다. 양동근 씨 성대모사 조금 네,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아유 그 예전 드라마. 네 예전 드라마 예전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미래야, 네가 여기 와서 내 생각 안 나면 내 인생 쪽팔리지. 이게 이제 양동근 너무 똑같다. 표정 배역 찾았어. 배역 찾았으니까 그 마을에 네. 연기 지망생 장혁이 예전에 학교라는 드라마에서 네. 그 이제 연기가 이제 무르익지 않았을 때 장혁을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아니라 누가 해서 상관없었어 나.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 건드리려면 가만두지 않아. 네, 네, 아니 배역 찾았어. 배역 찾았어. 연기 지망생 동네에 사는 예, 노총각. 네. 이건 이제 성대모사는 아니고 표정 모사인데요. 아, 네, 네. 네, 쿨의 김성수 씨. 네 표정.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수고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플라세도 도밍고를 좀 흉내내는 아~ 오솔레미오. 네. 게벨라보사 나연나데스토레라이아스레나도. 우리가 여행 가면 그 번역 앱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예, 외국 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 분들 이렇게 육지 사람들이 말 알아듣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어 번역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재밌겠다. 예, 귀엽게 봐주세요. 예. 아이고 이 성님 집에 이신가? 성님 집에 이수가? 아이고, 이신 것인가? 언니 계세요? 짓을 헛금 삶아가신디야. 한번 드셔봅소. 퍽퍽은했냐. 마음마 좋수다. 아이고 성님. 감자 드세요. 아이고 니나 먹쥬. 하기상 니 아니면 나한테 줄 사람 어쩌게. 아이고 참이. 고맙다. 이상입니다. 아우 재밌. 김성수님 또 데리고 있니? 아우 재밌다 이 아이. 아 그래요? 재밌죠? 네. 아 이 아이 재밌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저기 이런 말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밑감 도둑도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 처음에 심사위원을 하라 그래서 놀랐죠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놀랐고 근데 막상 지금 해보니까 되게 내가 신중하게 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필기한 거 보시면 이거. 왜냐면 한 번 한 번 다 사연이고 막 절실하고 막 나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데 그걸 또 나름대로 막 되게 냉정하게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저는 노형동에서 온 57살 아지망 송미랍니다. 네. 전 자기소개를 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도 이 도민 배우 모집에 응시를 하신 뒤에 혼자 오기 쑥스러워가지고 친구에게 니도 좀 원서 넣으라고 막 강권행 대령 왔다. 너무 떨린다고 막 난리였던 친구는 부투구에 지난 작년에 예. 당당하게 응시를 한 저는 떨어졌어. 근데 잠잠히 이시면 좋을 건디에 그 친구는 자기 생에 이런 즐거운 해가 없다고 하면서 1년 내내 자랑하니까 막 짓거지게 댕기니까 저는 그래 너가 그럼 됐다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지냈수다. 근데 하필이면 다시 도민배우 모집한다고 하니 친구도 식구도 막 곧지 기사해주켜 매니저해주켜 막 돌아오재는 햄신디 제가 겉으로 대령왕 떨어지면 그 어떤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엔 예
마지막 날 10시 넘어가지고 예 솔직히 이메일 보냈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다. 아니 삼촌은 막 진지한데 난 웃경 죽어졌구나. 아, 그거 좀 맙소기지. 아니 그거 어제 난 얼마나 연습했어? 얼마나 연습했시고가 이거 다섯 번째 쓴 거보다 바꿔가면. 그 작년에 합격한 친구분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막 기십사랑 다닙니다. 이제도. 그거 찍을 때는 저기 매니저도 대령 다니는 맛이. 남편이 그 캠핑카로 일주일 동안 사 종달리에서. 아 진짜. 그거 얘 나 거기 올레길 걸을 때 막 놀렸수다. 인혁은 찍어점 때. 표정 굉장히 배 아픈. 아니요, 배 아프지 않았어. 왕 막 인혁이 자랑하는데 그냥. 예. 자 그러면은 자 원고에 있는 예. 대본 대사를, 예. 한번 예. 정말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뭔 소리과? 밭을 포라마시? 그건 안 될 말이 우다게. 아주방도 참 염치도 없수다. 벌초고 제사고 집안에 일리실 땐 코빼기도 안 비치당. 돈 필요할 때만 쪼르륵 아버지 찾아오고. 경하는 거 아니우다. 선생님 작년에 떨어지셨던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뭔지 뭐담소? 연기를 못했기 떨어졌어. 뭔가 이렇게 팍 꽂히는 게 어서 나신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특기 같은 거 뭐 준비한 거수와. 그거 어쩌다게 그 내 친구는 막 여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계신디.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 뭐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성격이 어떠셨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일진이라는 맛이야. 아무도 끽소리 안 했는 맛이 그냥 나가 굳이 특기를 발휘할 필요가 없었어다게. 아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특기를 발휘하는 거지 구경하는 입장이지. 그쵸? 내가 나설 예. 필요가 없다. 예. 아, 나는 뭐, 일진이었다. 예. 이야. 수준이. 아니 남자애들도 쫙 그냥 쫄아 그냥 아무수랑 좀 근데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특히 광희 때니 막 안명이나 하진 않고 좀 못되게 구는 아이들은 일로 와봐 해가지고 뱅뱅 들려 확 쓰러뜨려. 아니 되게 용기도 있으시고 네. 되게 강단 있으시고 네. 지금 막 긴장하셨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 또 용기 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지금, 화이팅. 예, 본인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저는 노영에 살고 있고요. 43살이고 작년에 안타깝게 떨어졌던 간발의 차로 네, 워낙 출처가 분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오늘 좀 뜻깊은 날이긴 한데요. 왜요? 그 7월 1일부로 제가 또 지점장 승진을 해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진짜? 네. 너무 너무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네. 네, 같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 나와서 이렇게 어쨌든 안타깝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올해 다시 도전하는 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떨어져도 뭐 내년에 다시 또 네, 계속 도전할 겁니다. 아 행복하신 네. 분이네. 맞아요. 저희는 그런 분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작년 떨어지고 난 후에 한 지금 한 8개월 정도 계속 그 얘기 가지고 네, 술을 얻어먹고 있어가지고 네, 술을 계속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도전이라서 뭔가 막 칼을 갈았을 텐데 뭐 준비한 거 없으세요? 뭐 연기 개인 연기 네, 지금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연구 아니꽝? 나가 형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또 돈 꿔주네 엠수가. 대학금 등록금으로 쓰젠 새벽부터 노가다 우유 배달 가스 배달 그거 어렵게 모은 거 형이 다 가져간 서브로 쓰게. 그거 언니도 또 아시한테 돈 달래 엠수가. 이젠 얘 이는 끊을 거니까 그건 앞서. 네. 그러니까 연기를 따로 어디서 배운 아니요 아니, 전혀 되게 화술이 좋으신 분인데 죄송하지만 연기력은 갑자기 훅 떨어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 개가 막 이 괴리가 너무 커서 네. 아니 너무 솔직해 네. 너무 막 속상하거든요.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술만 얻어볼 게 아니라 연기를 배워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네. 진짜 한두 달이라도 이걸 배워서 알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꼭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번, 네. 그럼 이번까지 떨어뜨리죠. 아니 화술이 너무 좋아요. 화술.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매력이 많으세요. 예, 예, 아니 매력 덩어리예요. 예. 예. 말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 끌어당기는. 예. 네, 네. 저 예. 하나 더 준비했는데. 뭔데? 또 연기입니까? 아니 아니요. 그래, 춤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어, 네. 네. 예, 예. 야, 네. 진짜 멋지다. 어, 네. 요거 아시는 친구들은 이제 인싸들이라고 아. 해서 제가 좀 준비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딸 왜 딸? 요요.
이거 우리 딸 맨날 요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매력이 많으세요. 연기만 조금. 근데 떨어지신 거? 네. 왜 떨어지셨다고 생각해요? 아, 작년에요. 아, 여기 서 있으니까 너무 떨렸구나. 이 다리가 그냥 혼자 막 떨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떨지 마시고. 예. 야, 서가. 너 날씨도 좋은데 무사공 집에만 있으면. 야. 너 남쪽 바다가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지? 어? 이 바다가 그냥 쫙. 어? 또 그 옆에는 이 야자수지 또 그냥 쫙. 어? 아, 진짜. 야. 그 눈망땡이 사슴치로 그럼 벨랑 떠 있지만 말고 임마. 아, 진짜. 아, 야. 됐고. 넌 그냥 이 형님만 믿고 따라와라. 아, 내가 여자들도 다 소개시켜 주쿠매. 어? 야, 아, 그러. 아, 제기, 그러, 그냥 빨리. 아, 가게, 그러. 오, 아니, 1년 만에 나오시, 와, 잘하시는데요? 예? 엄청 잘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작품도 좀 하고. 아, 네, 경험이 좀 쌓이니까. 너 이름이 무사 다정인 줄 알았나? 너네 아방이 연애할 땐 그치로 다정해놔서 집 밖에서 누개가 부르는 소리 딱 나가보면 아방이 쭈삐쭈삐 딛고이 아이고 들렁온 꽃을 돌담이에 올려 나그네 이거 가줍소 망고랑네 확 가불어라 그게 얼마나 기원하신 줄 알았나 작년에는 왜 안 됐을까요? 배역을 잘못 고르셨어요 작년에? 아 배역은 칭찬 자주 하셨죠 아 작년에 맞아요 제가 막 칭찬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야, 그러면 작년에 도전했다가 떨어지시고 좀 이렇게 상처 입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막 되게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캐릭터가 안 맞은 거죠. 맞아요. 당연한 거죠. 예. 캐릭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네, 그게 못해서 네, 네. 못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환경을 아니까 아 이번에 내 것이 없었나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거지.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 네,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마음 자세가 저희도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도 쭉 이런 이제 뭐 큰 역이든 작은 역이든 어떤 거든 계속 연기 생활을 계속 해나가실 거잖아요. 저는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계속 배우만 활동하고 있어서. 몇 년이나 하셨어요? 30년은 와, 했죠.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을 작아도 한 발 한 발 계속 가고 계신 거에 박수를 아유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뚜빠루 빠뿜 빠뿜 빠 뚜빠루 빠뿜 빠뿜 빠 뚜빠루 빠뿜 빠뿜 빠 생마해는 꽤마해 아, 너 멋있게 어, 키도 크고 자, 본인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전 한림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별명은 이제 판포의 왕자 양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판포의 왕자 판포의 네. 왕자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 도전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 도전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네. 엄마가 갑자기 와서 야, 너 이거 제조 드라마 한번 해봐라 오, 좋습니다 바로 냉큼 잡아먹고 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주 사대보고 다니고 있는 17살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연극부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 제주 말하기 이런 걸로 상도 좀 받아본 아, 적이 있습니다 네. 어느 배역을 네. 해볼까요? 저 진수 역할이요. 진수? 진수. 짜증내는 진수. 짜증내는 아까 손자. 나이대가 딱 그 네. 역할이랑 그 맞는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하, 졸려 죽겠는데. 할머니, 아빠 말 들으면 화장실 가십소. 엄마도 안 계신디 경호장 바지 또 실수하면 그건 누구가 지울 것까? 할머니, 요양원이나 어디 보내불면 안 돼?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 닮아 요즘 요양원이 더 좋아 요양원에서는 식단 맞춰서 밥도 잘 챙겨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 유자기처럼 갑자기 집 나가본 그런 상황도 오실 거 아니? 아 진짜 짜증나게 할머니 자 그만 좀 속속해 난 차라리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구나 엄마도 고생 아빠도 고생 나도 고생 이게 뭐냐 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 잘하시는데?
이 대본 언제부터 연습했어요? 와. 이거 아까 받아서 거기서 아, 금방 네. 받은 건데 근데 본인은 연기를 해도 되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와. 내가 연기만 38년 한 사람인데 대본 네. 딱 받고 아무것도 저 수업을 안 받는다 이 정도 하면 네. 연기해도 되겠어요. 오. 아이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은 될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아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긴장하지 말고 자 우선 자기소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강초등학교 5학년에 있는 홍진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됐어요? 아 제가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해달라 해서 나오게 됐어요. 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네. 아 대단하네요. 연기를 하고 싶어서? 아역 배우 같은. 아역 배우. 어떤 역할 지금 갖고 나왔어요? 민준이라는 역할을 갖고 나왔어요. 본인 나이랑은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줘. 시금치 싫어. 콩나물도 안 먹을 거. 아니 됐고 그럼 이거 읽어줘.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읽어? 할머니 이것도 못 읽어? 아 진짜 짜증나. 하준이나 할머니는 이런 거 다 아는데 최악이야 진짜. 나 아빠한테 갈래. 오. 오이구야. 그러니까. 아 좋아요. 그럼 오늘 올 때 네. 뭔가 준비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개인기요? 어 저 개인기 네. 개인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할 거예요? 아 춤이야. 아 춤. 렛츠 고! I am a king car, you wanna be the king car. I'm a king car, I'm a king car. I'm a king car, I'm a king car. Take it for the I'm a king car, I'm a king car. I'm a king car, I'm a king car.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진아. 네. 어 자발성은 엄청 좋아요. 자발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지금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뻐라.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예뻐라. 딸을 안 키워보셔서. 아 그래요? 자 본인 소개해볼게요. 아이고 싹싹 더운 뒤 고생했수다. 막 이렇게 살짝 보니까 중학생 같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지율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제주도 말을 제가 좀 많이 쓰거든요 학교에서도.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어 심각성을 찾아봤는데 5등급으로 사라질 위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리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 취지랑 딱 맞네. 오, 아니 근데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6학년. 그럼 친구들은 제주어를 별로 안 쓰는데 본인은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랑도 자주 만나고 이거 할아버지도 그 지금 병원에 계셔서 잘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제가 제주어를 조금만 더 써서 할아버지랑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공부를. 뭐 장래희망이? 장래희망 가수. 가수? 그럼 노래 들어봐야지. 아 그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네. 그 노래 제주어로 좀 바꿔서. 네. 아이고. 예. 하나 둘 셋 넷. 나를 사랑으로 채워줬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내 감수다. 인혁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인혁은 나의 배터리. 이렇게. 오. 너무 재주도 많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게 너무 기특하네. 네, 기특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 자유 연기. 아 그래요? 아 네. 기대된다. 스마트폰 열은 아빠와 딸의 대화예요. 이제 아빠 어디 가면 돈 붙이래 은행 감죠? 몇 개라? 요새 누개가 은행강 돈 붙인다 합디가? 요 스마트폰에 애가랑 가봤어. 뭐시고 어떤? 앱은 뭐라? 거까지 나면 막 돈 드는 거 아니가? 걔는 어디 가면 그런 거 막 골아주는 거라? MBC 광고 안 밤수가? 디지털 배움터에 가면 뭔딱 공짜로 골아준대 합수게? 일 와보소 내가 신청하는 거 도와줬구나.
귀여 귀여 아이고 내 딸 착하다 이렇게. 오, 어 근데 너무 재주가 많다. 그리고 생각도 너무 기특하고 정말 앞으로 응원할게요. 네. 응원할게요. 네. 잘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너무 대단하다. 어 세상에. 어 뽑아준다면 제주어도 좀 많이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할 거고 어느 배역이든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아이고 삼촌 조카들 막 반갑수다해. 난 저기 우뚜루에서 온 김희양이오다. 난 얘 장시어는 사람인디 우리 전방에 저기 외방 사람이나 저 외국 사람이 와도 꼭 사투리만 씁니다. 거기에야 그 사람들도 와그네 헛마디식이라도 배안 갈까 아니까. 오늘 여기 오신 삼촌 조카들 맛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그네에 우리 제주도 사투리도 알리고 우리 제주 사랑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막 전해주게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아까 무슨 가게 하시는 무슨 네. 저 옷가게. 아 그래서 좀 차림이 예. 막 촐련 맛이 오늘. 근데 우리가 예. 만약에 배역을 맡게 되면 네. 촌스러운 옷을 입어야 되고 아이고 화장, 촌스러운 옷도 화장 잘 어울려야지. 화장 안 하고 예.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좋습니다. 선물하시다. 배역을 맡으면 그에 맞춰서 내가 아이고 네. 물론이죠. 어, 맨 얼굴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 예. 네, 네, 네. 자, 오늘 어떤 역할 해보실까요? 아니, 아까 보니까 뭐 인실 그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인실. 나 어몽도 아방도 어시 자랐댄 아버지가 그추룩 반대우지 아니수가. 아이고 어멍어시 자라분 안에 헐 줄로 아는 것도 없고 건어멍에 난 아무리지 아니수가. 건 시집박은에 나 영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이 되신지 아람수가. 어머니 모를 거 우다게 이젠 앞으로 막 잘 놓구다에. 아이고 잘 냄죠. 아이고 잘 냄죠. 잘 냄죠. 난 얘 탁 단 거 닮아. 아 진짜 아니 저, 지금 그 대사를 작가의 의도에 정확하게 뒤로 갈수록 감정이 본인 말처럼 좀 타고난 게 있는 본 거 닮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나도 딱 바쁜 사람인데도 맞아. 아 하고 싶다 해 그냥 바로 온 거에. 어릴 때부터 아 나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재능은 없는데 네. 그냥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도 더 잘 고라지고 해. 아, 부끄럽지도 않네, 마씨. 그렇지. 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될 거다. 예. 정말 볼만이 다 봤다. 예, 예, 예. 어이,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넘어갔다가 다시 법이 바뀌어 갖고 40대를 넘어온 고의순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한번 도전을 할까 말까 해서 좀 우울감도 집에서 혼자 있기가 그래갖고 용기 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볼까요? 네, 치매 어머니. 치매 아, 어머니 여기에서 역할. 치매 어머니 역할을 하시겠다고? 예, 예. 아, 치매 걸린 어머니 역할. 예, 예. 어머니가 그러셨었나? 아, 뭐 살짝 사서 어릴 때부터 뭐 할머니랑 좀 많이 이렇게 엮어진 게 많아서 네, 그냥 네, 옛날 네. 생각하면서 조금 네, 네. 잘은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울지 말라게 울지 마라. 어멍이 대신 아파 죽혀. 할머니 우리 둘 안 아프게 해줍사이. 어멍 생각밖에 안 하는 우리 착한 낙돌라니가. 예. 아니 어머니랑 오래 계셔서 실제 나이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 억양 같은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아니, 연기를 되게 잘하세요. 예. 예? 아니면 지금 아까 그게 그 아까 치매 걸린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네. 아니면 그냥 본인 나이대라고 비슷할 것 같은 다른 대사 혹시 없나요? 그것만 들고 오셨죠? 네. 아니 저는 그 할머니 연기도 좋은데 다른 걸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요거는 그냥 그 며느리거든요, 며느리. 네네. 제 거 드릴게요. 요거 해보실래요? 네네. 요것도? 밭을 팔면 안 된다. 자기 시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 그 나이대의 연기예요. 앞에 거만 하셔도 되고요. 네. 뭔 소리과? 밭을 포라 마씨. 그건 안 될 말이 우다게. 아주방도 참 염치 어수다에 벌초고 제사고 집안일 이실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꼴보
나오기 싫어 나 나갑세게 나가. 오 잘하시다. 이게 똑같잖아요. 선생님 이게 훨씬 더. 저 이게 훨씬 나요. 할머니 역할 하지 마세요. 유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캐스팅 되면 저 김성웅 선생님한테 밥 한 번 사세요. 아니 전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아니 다른 아니 연기를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배역을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서 딱 느낌이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해보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고를 딱 자기화 시켜서 글 읽는 거 아니고 네, 네. 정말 대사 치듯이 하니까 더 네. 자연스럽고 네. 참 잘하시는데요. 네 즉석에서 했는데.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그 시켜 주시면 너무 이제 사회생활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너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로 조금 제가 사람답게 좀 살아봤으면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뭘 해도 잘하실 분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뭘 해도 잘하실 분이에요. 예. 너무 응원합니다. 예, 벌써 여기 온 것만으로도 뭘 해도 잘하실 분이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예. 마음껏 사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토박이고요. 50대 강현순입니다. 네. 네. 저는 아이들 셋을 전부 성장 좀 일찍 결혼해서 시키고 나니까 어느새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갱년기를 맞으면서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더 찾고 싶기도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뭔가 잠재력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제 아는 지인이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왔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좀 찾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저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연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어멍은 나가 어떤 사라신지 알아봤시? 아방어시 크멍 서롱당하고 어멍은 돈벌레 나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 혼자만 내불고 딸이 쿨멈신지 속은 상엠신지 학교는 졸바로 댕겸신지 관심은 이서마씨 초등학교 때 동네 할망더리형 몽크실 타러 댕기고 주인 할망 쏠맞은 옥수수 들렁강 장애강포랑 용돈 벌어쓰고 고등학교도 나 혼자 벌어 다녀쓰게 나의 배설창지 끊어지게 서럽고 아파도 죽게 총무망 살았수다. 근데 무사 어멍 나한테 영염수가 나가 언제 어멍한테 용심을 한번 냅디가 하소연을 한번 합디가 도대체 너 얼마나 나한테 잘 노래냅수가. 여기까지. 뭐 노래라도 하나 갖고 가? 네? 노래를 잘 못하긴 하지만 신한 노래 하나 할까요? 시작! 일부러 아는 눈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가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오 잘한다. 갱년기 무사히 잘 넘기겠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말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예. 잘들 하시네. 아니 완전 에너지 많은 분이시. 완전 에너지 많은 분이고 비중 있는 역을 줘도 대사가 많아도 이 드라마의 특징이 대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그때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쳐 아불전했수다. 어멍은 애에 그때 나 꼭 안아준 거. 가인은 우리 집 시집 올 때부터 나 똘이여. 가방 하방 시키죠. 그래서 어멍 시킬 거야. 어쩌면은 전문 배우들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식상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 예술이잖아요. 그냥 생활 배우들이잖아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스가 깔끔해요. 오히려 이런 배우들이 더 그 좋은 연기력들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라진다. 뭔가 좀 알면 더 이상해진 연기가 일하는데 이분들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막 떨리시는구나. 그러니까. 괜히 신청했죠. 무서워 아저씨인지. 무서워. 나 못 살아. 신청했어. 무서워 아저씨 그러니까. 곡에. 아, 이럴 줄 몰랐잖아. 이렇게 맛이. 근데 네. 막 잘하실 것 같은데. 하나. 아니 얼굴에 약간 그 개구장의 얼굴이 좀 있어요. 나가 시키면 또 잘하는데. 그러니까 딱 보이는데 뭐. 자 본인 소개부터 네, 좀 해볼게요. 네, 네. 저는 이거 신청하게 된 것도 제가 좀 연극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학교 때는 학급 학예회 할 때는 꼭 내가 노래 부른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데 꼭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 때는 마당극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조금 용기만 있었더라면 제주도를 벗어나서 서울에 어느 진짜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전문대라도 갔으면 아마 저는 어디 연극 극단에서 이제 막 바닥 쓸고 청소하고 우리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가 그 배우 하겠다고 하면 아마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을 구간에 옛날 어른들은 맞아요. 그거를 못 깨쳐가지고 못 간 게 계속 남는 거라 지금부터라도 없어요. 그냥 신청을 예. 하긴 했는데 나 무사했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게 어떤 예.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가이드도 하고 예. 예, 일본어 가이드도 하고. 아 일본어, 네네. 오늘 막 중국어 일본어 가이드들 막. 아침에 마실 거다 우리 친구 막 섞는 아이 하나 이수다게 그 장 모시라고 해가지고. 왔다가 왔다가. 뭐 여기 들렀다 놨다 계속 가신디. 가이 원래 경험. 감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 알았나 몰라나?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부동산도 좀 하다가. 아까 그분도 부동산 하다가. 얘기 가이가 꼭 1년을 앞선 나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 아, 본인이 1년 앞서서. 그럼 오늘도 지가 오전에 갔다 와서 아까 점심 먹으면 나가야 둘이 붙여놓은 거 재밌는. 야, 둘이 재미나겠다, 둘이. 그러니까. 근데 안 떨렸거든, 맛이. 그 가이 듣는 얘기 들으니까 막 김성웅 씨도 있고 김성웅 씨도 있어. 아무튼 아나운서 무사 그 사람 내가 있어 아나운서. 그때부터 막 떨리기 시작해. 야 가카 말까 가라게. 나 괜히 신청했나 봐. 가보라게 경례도 경례. 근데 이 나이에 신청해신 뒤 우스운 사람 될까봐 책임감을 가지고. 그게 더 재미나고 너무 멋지세요. 그니까. 네, 너무 그래도, 멋지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연기는 하나 해봐야 되잖아. 네. 네. 하나 해보기 뭐 골라온 수가. 저 지금에 요즘 나가 막 이 나이가 딱 갱년기고에 나한테 딱 맞은 게 영잡디다게 영자. 영자. 나보다 나이는 많은 거 닮지만 그래도다가 이게 막에 잘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영자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영자. 네. 무신 거 식기를 개난 너 혼자 30년을 해서 조마가라. 야 이게 무슨 말이고 이제라도 강리 모토킹 고를 하게. 아이고 나 참 경애도이 나가이 니네보다 성이랑 굳는 거여. 아등바등 살아봤자이. 아이고 잠깐 있어봐예. 안 보여요? 조금 안 보이기도 하고. 이해합니다. 야, 아등바등 살아봤다 아무 소용없다. 나 어디 조금 아프댔나머니 어마무사 학평왕한 갑자가 성질이나 내고이 머랭 구름 패들락패들락 아무 소용없다. 그냥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경행 사람 쉬면 된다. 잘해 수다게 잘해. 네. 오늘 나오시길 잘했어요. 네. 진짜. 왜 그 연기하는 분들 보면 약간 좀 조금 이제 부류가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할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상을 표현하시는 되게 거. 일상적인 느낌의 그 연기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진짜. 아 진짜 꽝. 네. 덕분에 저희 많이 웃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요. 바로 20초 내로 올 수도 있거든요. 20초 안에 지금 올 수 있어요. 시작.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완전했는지. 아니 일도 많이 하다가 지금 그만.
아 진짜 너무 속상해서 죽거나 이거 진짜 엄마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 앞으로 잘할게 진짜 엄마 아빠 속삭이지 않고 진짜 잘할게 알겠지? 아 근데 왜 막 웃어요 막 우는데? 아 왜요? 응성이 아 긴장돼서 울지를 못했잖아. 아, 근데 이렇게 약간 그게 전해졌어요. 저도 좀 막 약간 맺혔는데 그러면 된 거예요. 네. 실제로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너무 네. 매력 있다. 아, 진짜요? 근데 막 무서운데 옆에서. 근데 혹시 그 개구멍 같은 거 보생각했어요? 아, 약간 긍정적인 친구들 웃기는 거 좀 좋아해요. 근데 되게 주변 사람을 좀 재밌게 해주는 스타일이죠. 맞아요. 네네. 아, 너무 매력 있다. 아, 개구멍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어요. 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 있다. 장기자랑을 제가 변사흉내하고 예, 예. 그다음 이어서 응변 한 토막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때는 바요로 황혼이 짙어가는 대동강변 저 북한당 모란봉 기준 한복판을 걸고 있던 두 청춘 남녀의 그림자가 비치고 말았으니 이름하 이시우라 심순애 수이씨 아 그 당시에는 수이씨하고 백년 가역을 맺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여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나쁜 거지란 말이야 그렇게도 그 당시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탐냈더란 말이야. 제발 나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아무리 전국 방방국의 그 방송사가 많다거늘 오디션에 참여하는 여러분 아니 MBC 방송사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난 족송이 크나는 정녕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연사의 힘찬 주장입니다. 와. 네.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잘 소개해야지 소개도 잘 안 하고 그거 가수도 하고 있거든요. 예, 노래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네.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도요. 어떤 네. 노래 해요? 발라드 위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잠깐 들어볼까? 아, 네. 네.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잊을 순 없겠죠 안 되겠죠 오, 아, 노래 잘하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혹시 작곡 같은 건 안 하나요? 작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까 잠깐 했어요. 노래를 딱 할 때, 아, 우리 이번 드라마의 주제가를 네.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부르면 참 좋겠다. 너무나 영광이죠. 지금 우리 PD가 막 머리 굴리는. 네, 저는 그 생각을 소름 돋았어요. 순간. 어디선가 듣고 네,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네. 오늘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닌데. 왜요? 무슨 뜻이? 누개가 했더라고. 그러면 재능이 많으신 거네.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건 무시거지? 해가지고 가장 의심이 되는 사람한테 니 짓이냐? 그랬더니 니 짓이냐? 미안하다 이제 그러면서. 아 다른 분이 신청을 먼저 해버리셨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아는 지인? 그분은 항상 저한테 뭔가를 해보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제 인생에 점 하나 찍을까 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네. 그 점이 모여서 꽃이 되면 더 좋고. 네. 자, 일단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애들 역사를 좀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르신들 앞에서 하게 되면 네.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어머니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제 사투리로 한번 얻어놓고 네. 주인공은 주몽. 삼촌들 나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쿠다야. 옛날에 어느 마을에 유하랜 하는 비바리가 있어놔서 예. 근데 잘도 고하는 생이라 막 곱된 소문 많이 나놨죠. 어느 날 그 유하영 이제 벗들이영 물에 놀러를 가서 걔 막 놀았죠 마시. 막 노는데 차쪽서 소나이가 말을 탁 막 돌려와. 막 돌려온 게만은 유하신들의 자기 막 목말르대 넘어 물 흔적 줄엔. 그냥 유하 막 부치럽지만은 걔도 좀 생긴 것도 다 꼬꼬나 영 줘서
영 조신데 아이고 이 손아이가 물은 안 잡고 유아선을 확 심으래. 말이 확 태워하고 막 돌려보는 거라. 유아가 난리가 난 거 아니. 세월엔 이 손아이 그냥 쫙 달려본 거라. 그랬는데 이제 유아도 맘에 어신진 않은 생이라 걔는 이제 저희가 응 알지야? 그래서 걔는 허당허당보단 살았죠. 예,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허당만 하고 아기를 가진 사람. 네. 배가 이제 막 나옴 시작. 막 힘을 좀 나신데 아이고 독색이 났다. 아니 사람이 독색이 난 거라. 아이가 어떻게 올 것 같게 그나. 야 개건이 가져와라. 깨부게. 깨부게. 걔는 가져왔어. 걔네 무시가 막 모시여 망치여 막 깨신데 노시 안 깨져. 노시 안 깨전에 시간이 지나나 이 아래 금이 가더니 쩍 갈라지더니 그 소굽에서 손 아이가. 갠디 아이가 자라면 그 치룩 요만자. 제일 잘하는 게 활쏘는 거야. 걔나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에 불렀어. 아니 근데 아, 머리 쏘고 나중에 저랑 네. 유튜브 합시다. 그나 아니 제주어로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감성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얼굴 표정으로 반은 얘기를 하고 입으로 반 표정으로 반. 아니, 오늘 너무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와. 아유, 나중에 유튜브. 제주어로 듣는 네, 삼국사.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도에 이사 온 지 4년 됐고요. 사실 제주 토백인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사실 앞에 분처럼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볼게요. 어떻게 제주도 분도 아니신데 네. 4년 살고 제주어 드라마에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 연기를 어릴 때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걸 봐도 저건 어차피 방언 쓰는 거니까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친한 언니가 해봐 흉내 내면 되지 어차피 연기자들도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사람 아닌데도 하는 거고 그렇긴 하죠. 같이 하시는 진짜 토백이 분들한테 배우면 할 수 있지 않겠어? 해가지고 그래 그래 해볼까? 그거 봤어요. 자 그럼 일단 역할 한번 해볼까요? 네. 식계를 늘 혼자 30년을 해서 이제라도 강 못 하긴 골라 경해도 나가 인역들보단 성이랑 곧는 건디 아등바등 살아봤자 지 몸냥 하는 거여 아방 먼저 보내고 아이돌 키우젠 내 안 해본 일이 어신디 경 키운 아이들은 무신거의 고름인 어멍한디 욕심내어 패들러 거기만 하고 암행해도 사람심인 사라질 거 무사 내 청춘 담보로 막경 사라신 짓 모르켜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알아시냐? 감정에 바로 빠져드신다. 연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저희 느낌은 뭐였냐면 그 원래 그 우리 TV에서 보는 배우가 네. 제주어로 연기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되게 네. 지금 어떤 일하고 계세요? 저는 요가 선생님이에요. 딱 나는 필라테스 선생님이신가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맞아요. 요가 선생님.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뭐 그런 설정을 하면 되잖아요, 피디님. 마을에 관해 요가 선생님이 와서. 막 동네 아줌마들 요거 배우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선생님이 나타나서 하는 거지. 큰일 났네. 오늘 다 써야 되겠네. 드라마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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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북동에 사는 김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하북 출신이에요?
출신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약간 얼굴이 아, 서울 사람 같아요. 아, 아니요, 제주도 토박입니다. 저도 그 생각. 청담동 사람. 대기고 일중. 예. 아, 어? 광양 초등학교. 어? 우리 후배네. 아, 네. 아, 네. 선배. 아, 되게 인상 좋으시다. 인상이 굉장히. 아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예, 그 배우도 조금 했었다가. 어머나. 무슨 배우요? 예, 그냥 연극 배우. 서울에서? 예, 예. 하다가 이제 또 교육 쪽에도 하다가 다시 또 배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아, 서울에서 살짝 배우 생활을 하셨었고. 예, 예, 예. 예. 혹시 뭐 준비해온 거 있어요? 예, 근데 준비한 건 좀 우울한 거라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오늘도 일 나가 수강. 내가 일 나가지 말래 안 해 수강. 어머, 몸 아프나. 돈 필요 없이나 그냥 집에 있으래 해수게. 아니 경로당 가가지고 까빠지기도 하고 그 재밌게 놀다 가면 될 거 아니고 한 게. 그 무슨 이 렘수강. 나 여기 소가방 죽어지는 꼴 보지 렘수강 진짜. 어멍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마시. 그냥 내가 정신 초려가지고 여기 제주도 왕 이 렘수에. 그러니까 엄마 그냥 편하게 살면서 좀 80이 넘어주게 그냥 재밌게 살다 갑자기 내일이라도 어망 죽으면 나 정말 못 살아 마시. 그만 합사해. 와, 좋은데요. 본인 어머니 생각하면서 막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울컥했어요. 몰입력이 좋네요. 정말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연기를 계속 어떻게든 크든 작든 좀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기회가 돼서 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유, 잘갔습니다. 결과 기다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네. 들어올 때부터 보거든요. 저분은 딱 들어올 때 우리 세 명을 탁탁탁 보고 딱 들어와요. 에이,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 딱 볼 때 딱 본다니까요. 보면서 딱 하더라고요. 되게 자신 있어 보더라고요. 자, 본인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우선 제주도로 돌아온 프리랜서 김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제주도에서 사실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육지로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공연하던 극단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반강제적으로 이제 오게 돼서 사실 제주도 와서 계속 연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간간이 촬영이 있을 때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오디션이란 자리도 되게 오랜만이고 오는 길에 굉장히 좀 설레이기도 하고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한 거 있어요? 그 드라마 미생의 대사를 자유 독백으로 오디션 가서 하려고 준비했던 거를 아 제주어로 바꿔서 한번 좀 젊은 친구들이 쓰는 제주어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야, 어떤 아까 내가 보내준 카톡판? 아, 그거 있네. 7시 30분 미팅. 어떤, 오늘 미팅 가보자. 아, 부사경임 나. 승무원과라. 지, 덕, 체를 다 갖춰서. 아니 회사 신입생활 하멍이 미팅도 하영 해봐서 할 거 아니? 미팅이 뭐라? 미팅은이 인연을 맹구는 창구이자이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자 숨구멍이네. 미팅 가게. 아 미팅 글라게. 오, 좋아요. 아 저는 고명 때문이 아니라 눈에서 뭔가 반짝반짝반짝한 게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 곧 머지않아 이게 왜 물이 딱 100이 돼야 팍 끓잖아요. 네. 지금 99까지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1이 그게 언제냐일 뿐.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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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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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보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는 내가 이거 지원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정말 리얼한 어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번에 같이 참여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한번 활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는 31살 진수은이고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여기에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엄마 손 잡고 같이 왔습니다. 아니, 엄마가 도전해보고 싶다는데 왜 따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 혼자 못 가겠다고. 아, 이거 어머님도 참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다음에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과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어떤 일 하셨었어요? 아, 농사를 하면서 좀 여기 가슴에 한이 많아요, 제가. 한이 많은데 그거를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보고 있는데 어머, 저거는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다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좀 풀고 싶어서. 그러니까 평생 그 농사 짓고 살림하고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예, 좀 거의 농사에 주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아유, 참, 그래도 어머님 자식 잘 키우셔서 그죠? 이렇게 저런 딸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용기 주려고 이렇게 같이 나와주는 그런 따님이 있어서 용기 가지시고. 자, 그럼 네. 오늘 어떤 배역을 고르셨어요? 네, 저는 다정이라는. 다정이? 예, 예, 예. 한번 해볼게요. 예. 공하고 작은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 시에 사람 땡 핑계 대먹은 음식 졸릴 땐 코빼기도 안 비치다. 딱 제사 지낼 때만 왔다 확 가불고. 아빠는 더 문제라. 동생이 건강심을 일찍 오라고 하든가. 작은 아빠는 사업했는데 바쁘다멍. 우리 보고 이해해야 된다. 작은 아빠 편만 들고. 계속 건 해봐. 난 엄마하고 집 나랑 살 거나 건 알아잉. 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딸 아니시죠? 가끔 조금. 어머니가 공감하는 웃음을.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저 그 부녀회장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딱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자, 화이팅! 네. 어머니, 그거 기억남수가 나 처음 이 집에 인사 왔을 때 나 어멍아방도 어때?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어땠나 먹냐? 나 그때 막 가슴 울크네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불장 했신디. 어머니가 그때야 머랭해신데 기억 안 남수가. 어망아방 어시 그정에 난 얼마나 고생했겠니. 네가 나 또리고 나가 너 어멍 해주마. 알았지냐? 어멍 나 꼭 안아준 거. 앞으로 나 잘 놓고 보다. 네. 아이고 너무 예,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진짜 본인 얘기인 것처럼. 예, 얘기예요. 예. 아, 실제랑 비슷한 거예요? 예, 예. 친정 엄니가 친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애들 다 키우고 했지만 저한테는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 날이 많다니까. 어머니, 아유 너무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딸도 있고. 그렇지,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거예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아니, 여기 도전했으니까 화이팅.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 예. 예. 화이팅. 아이, 예.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예.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보기 좋다. 아유 참. 부럽다. 저는. 네, 엄마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엄마랑 또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더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야,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평생 꾸민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기왕이면 저는 배역을 좀 늘려서라도 좀 많이 좀 뽑혔으면 좋겠어, 진짜. 그래서 막 그룹이 막 단체로 나오는 씬 이런 것들이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네가 누구야? 한 번만 보라고. 우리 아주망들 아니고 하기. 너가 공 잘도 잡아시켜. 너가 뭘로 잡아시켜? 어? 아빠 말 듣고 있어. 아니, 혹시
집 올 때부터 나 꼬리 아버지도 강원호 나 아니오다 우리 무신 거 꼬시 이거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 혼자 쉽게 출근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가 그러면 우리 자기도 귤 한번 따볼까? 좀 어라 나도 생각이 생겨 하는 말이지 야 지훈아 너가 좀 키우라 어머니 자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불에 붙은 냄새가 아니 썰로 말고 치킨 치킨 아이고 어쩌면 또 우리한테만 시켜 주라지 아방이 합석해 아 엄마 안 됐어 이제 다 했어 아침마다 같이 먹게 잘도 좋은 게 맛이 사람들 하나 부탁해 가자 갑자 갑자 나도 무슨 일 키웠던 일이 없나 해서 나가요 여기 맛집 하러 가는 거야 우리 여기 사람 만들 때가 난 고생 많아서 그래 눈에 투어먹 나도 도시 커지네 도면 나도 얼리 어멍된 거 이제 아들이 형 며느리 형 일로 온댄 맛이 너네 말해라 다 원래 했잖아 우리 오래간만이야 예예 우리 아들 동창 아니가 똑같아 검질 내라 이거 왕딱 끌어 형 미모가 형 받쳐줘서 안 주죠 아이고 이 시험에 놀이 받으러 갔다 이제는 놀이 받으러 갔다 오늘 인제는 이 빌라 생활에 돌아보려고 하네 저 사람 뭐라게 아이고 스케도 잡은 줄 이어트보다 이어트가요. 야 이 사람 누가 하나? 이 마을 누가 지킬 거라? 나도 이래 참 못 막아. 왜 이렇게? 네, 네, 갑니다. 예, 그만 갑니다. 예, 기다리세요. 식사에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말고. 네? 불시에 초자와 사주. 경화되면 그날만큼 문딱 준비해볼 거 아닐까. 경화, 너가 장손질을 시집 오면 어떤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죠?